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데일리 신문, 그 다음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그 다음 이데일리 프리미엄 컨텐츠죠. 마켓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국내외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임종윤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밤 늦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전략을 좀 들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시장 상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시기가 갈수록 뒤로 밀려나다 보니 상당히 예상보다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죠. 또 지적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이데일리가 온라인과 신문을 통해서 주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집중 분석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1면입니다. 9조 원의 실탄을 받은 삼성, 국내 투자 확 늘린다. 라는 제목으로 이대 일면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한테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화두였죠.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64억 달러, 우리 돈 8조 8천억 원.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상 거의 뭐 9조 원을 받은 게 됐는데요. 인텔이 85억 달러, 그다음에 대만 TSMC가 66억 달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두 회사보다 보조금을 좀 덜 받았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꺼풀 벗겨보면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로 봤을 때는 삼성이 14%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은 8%, TSMC는 1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받은 비율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앞서 두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인텔은 그동안에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고요. TSMC도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앞으로 4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내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발표와 함께 좀 더 부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입니다. 최영지 기사가 쓴 기사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미국의 테일러 오스틴, 그러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도시들이죠. 여기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의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이 발표와 더불어 앞으로 450억 달러를 이 텍사스에 집중 투자해서 여기에 이제 삼성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 뭘 하겠냐라는 거죠.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직접화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파운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여기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이를테면 백오피스 같은 개념의 패키징 시설까지 통째로 다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 삼성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실적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텔, TSMC 등 어깨를 겨루고 있는 자웅을 겨루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제는 투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을 좀 더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충이 깊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당연히 사실 올 상반기에 있지 않겠느냐, 뭐 빠르면 4월, 그러니까 이번 달, 늦어도 6월 달에 있지 않겠냐 얘기했던 게 지금
잘해야 9월.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앞서 정다인 앵커가 미국 소비자 관련된 부분, 이 경제 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도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제 이 지표들도 좋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가요. 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뭐 전 세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화, 그다음에 미국의 이 국채. 이 세 가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또 어떤 팁이 있을지에 대한 소개를 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요즘 뭐 가장 핫하죠. 금값이 된 금값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은 금에 대한 투자 방식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흔한 말로 종로에 가서 금방에 가서 뭐 금을 사는 방법도 있겠고요. 은행에 가서 골드바를 사는 법도 흔합니다. 요즘 골드바는 뭐 홈쇼핑에서도 파니까 뭐 이제 흔한 투자 상품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데일리가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한 투자 상품은 금 실물을 직접 사고 파는 KLX 금시장의 방법, 그다음에 금 현물 ETF를 사는 방법, 금 선물 ETF를 사고 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사를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의 배경, 오늘 이 기사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가격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중 2,400달러를 또 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KLX 금시장에서 금 실물 사고 파는 거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요. 다만 이게 조금 이제 금을 계좌에만 갖고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이 있으니 잊지 말라 이런 당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 현물 ETF나 금 선물 ETF 역시 뭐 증권 계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래상에 큰 불편은 없는데요. 다만 이 금 현물 ETF 같은 경우 최근에 수익률이 15%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ETF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비싼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별로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꼼꼼하게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 선물 ETF, 이 선물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긴 한데 이게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 상품은. 그래서 만기의 연장을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고요. 환해지 여부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게 환해지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제 살펴보니까 이데일리 기사 살펴보니까 환해지를 오히려 안 한 상품의 수익률이 환해지 상품보다 더 낮다 이런 뭐 내용도 있어서요. 그 상품별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환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환율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는 걸 생각하면 뭐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라든가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라든가 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때는 걱정스럽죠. 뭐 가슴이 아마 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 상품 측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환율 상품, 환과 관련 외환 관련 상품들은 상품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사고 팔 때마다 뭐 대략 한 재환전 수수료가 1%를 넘는 그런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데일리 기사를 살펴보시면 환전 수수료가 없는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데일리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재환전 수수료가 아예 0% 없으니까 그런 은행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중에서도 이 재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또는 아예 없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그런 카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카드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환율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특히 이제 외화예금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지금 외화예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는 무조건 너무 많은 비중을 외화예금에 집어넣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채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은 사실은 뭐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국채는 뭐 미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의 상품을 구입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즉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당연히 채권값은 떨어지고요. 채권 수익률 즉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채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이라는 상품이 되게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 샀는데 미국이 금리나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 상품에서 자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샀던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할 것 없이 많이 샀던 상품이 이데일리 이제 기사를 보시면 에이스 미국 국채 30년 국채 액티브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수익률이 지금 -10% 이상으로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얘기는 종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장기 국채 상품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 추가 손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사람 마음입니다. 투자하신 분들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러면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는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기쁨에 반대되는 측면으로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장기 국채 시장, 미국 장기 국채 시장에서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인의 집중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